사돌박이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든 거를 무엇으로 조리를 할 거냐? 네, 바로 요겁니다. 쿠찬 스팀 에어프라이어기. 요즘은 에어프라이어의 기능 말고도 스팀 기능까지 나온 이런 스팀 에어프라이어기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여기 물을 넣으면 분사가 되어서 아 여기 이렇게 촥 싸주는구나. 네. 아. 그래서 수분 손실을 줄여주는 거죠. 그럼 겉바속촉이 되겠네요? 그쵸, 그쵸. 어. 영양소도 채워주고, 수분도 채워주고. 이거는 스팀으로 청소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맛있게 차돌박이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돌박이찜을 넣어볼까요? 네. 용량도 되게 커요. 이게. 이거를 이제 또 분리하면은, 이렇게 딱, 세척도 간편하게, 이렇게 딱딱 씻을 수 있고, 너무 좋죠. 그러면 이렇게 숯줄을 밑에 깔아주네요. 네, 숯줄을 깔고 숯줄을 다 깔아야겠다. 이건 진짜 그냥 에어프라이어에는 못하는 요리다. 스팀이랑 에어프라이어 같이도 되고. 그게 바로 콤보 기능이에요. 콤보. 아. 님 눈썹물이 나신 그 콤보요. 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뭐 4인분이다. 어디서? 어디서? 오늘 오라놓고 주소는 안 알려줘. 물을 채우면 되나요? 여기 이 뚜껑 열고. 어. 물을 채워주면 돼. 어. 너무 쉽죠?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닫아주고. 따라오시겠어요? 네. 쉬워요, 그냥. 이렇게 폼에 맞춰서. 어. 끝. 어, 끝. 네, 그리고 이것도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어허. 그럼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스팀 기능, 요 네. 에어프라이어 기능, 콤보. 이건 두 가지 동시에 되는 거. 오늘은 스팀으로 해볼까요? 네. 스팀 눌러서 아, 야채. 터치. 네. 야채로 해볼게요. 여기 야채니까. 네네. 야채. 그래서 그냥 누르면 끝. 어, 자동 기능이네요? 이거 자동 기능. 어.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온도? 네, 온도 조절. 끝인 건데요? 오, 다 됐다. 어, 다 됐다. 열어보세요. 오! 오! 와, 대박이다! 짱이다! 무슨 일이 이거? 어머야, 어머야, 어머야. 너무 맛있겠어요! 오늘의 밥상. 차돌박이찜! 만들어봤어. 김치. 저희가 이거 만들었는데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와, 촉 진짜 촉촉하다, 맞지? 스리라차랑 간장. 너무 맛있는데? 폰즈 소스. 폰즈 소스. 와. 이렇게 되는구나. 만두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침 만두도 진짜 맛있겠다. 찐국 만두가 되더라, 저 콤보로 하면. 아.
기존에 아쉬움이 있던 에어프라이어를 완전 보완을 했네. 너무 괜찮은데요. 뭐 저희가 딱히 설명을 안 해도 이거 보시면 아실 것 같아. 스리라차. 쉽다. 보기엔 그럴듯한데 쉬운 요리네. 명이랑도 잘 어울리겠다. 밥이랑 완전 짭짤하신데. 좀 해만 낮으니까 좀. 냉장고에 먹던 거였다. 이거 너무 아저씨 같은데, 패트. 패트 웬 말인데. 아, 이게 들고기가 가볍고, 양도 많고, 병은 너무 무거워. 아, 소주 냄새. 근데 또 소주 빠졌어. 아쉽지. 아우 좋네. 아우 이렇게 그냥 먹어야겠다. 아 저는 진짜 저런 거 처음 먹거든요. 나도. 광고 아니었으면 영영 못 보냈어 진짜. 난 입에 음식이 있는데 소주 마시는 사람은 진짜 참 애주간 것 같아. 난 이쪽 한쪽으로 몰고 먹어. 진짜 먹겠더라. 찔러 맛있다. 이거 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저희 야채로 자동 기능하니까 100도에 10분이더라고요. 근데 살짝 저희가 겹쳐 올려서 그런지 조금 덜 돼서 5분 좀 더 돌렸거든요. 저희는 15분 정도 돌렸어요. 저희는 숙주만 넣었는데 막 다른 야채도 같이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뭐 단호박이라든지. 맞아. 그래서 같이 먹으면 막 버섯도 다른 거 버섯 막 넣고 새우 같은 것도 넣어도 돼요. 그거 뭐예요? 편백찜? 그런 느낌으로다가 쿠참 스팀 에어프라이어기로. 네. 간편하고 맛있게 진짜 해 먹어봤어요. 맛있네요. 그도 보여드릴게요. 청소 안 봐. 그럼 알겠습니다. 청소를 한번 하겠다고요? 네. 저희 이거 더보기란에 상세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가셔서 봐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청소한다. 클린. 이렇게만 누르면 되나 보네. 여기에 물을 두고 그럼 스팀 청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디저트를 좀 먹을까? 뭐 해주실 거예요? 이거랑 같이 선물을 주셨어요. 아 맞아. 안 보여주고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디저트를 먹으니까 한번 써보자. 그래. 써보자. 저희 이런 블렌더는 처음이거든요. 오랜만에 걸린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린티 스무디 어떠세요? 좋아요. 그린티 스무디. 근데 좀 크기가 좀 크다잉. 얼음까지 걸리려면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되나 보다. 이 정도 사양은 돼야 내가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우유를 먼저 넣고 얼음 넣고 가루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살에 투썸 알바 하셨나요? 네, 그때 전체 만났잖아. 아 맞다. 거의 가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 중태는 요즘 훈남 됐더라. 이제 돼야지. 중태의 근황을 궁금해하신 분들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얼음 7개라니까. 아 얼음 개수까지 써요.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서. 오 스무디 같은 거 있다. 여기 할까? 한번 해봐봐.
박사 아가씨 다 됐어요. 유니폼이에요. 우와 잘 됐으려나? 손잡이가 일치해. 다. 우와 오 진짜 얼음까지 다 걸렸네. 맛있다. 맛있네. 저희 그 전에 저희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블렌더가 진짜 완전 미니 블렌더였거든요. 진짜 오래된 거. 한 10년 됐지? 그거? 그거 잘 썼다. 나도. 근데 저거를 보내주신 데서 진짜 너무 기뻤어요. 진짜. 너무 기뻤어, 진짜. 아, 좋구만. 사놓고 1년 만에 붙였다. 우리 한 거 해보자. 여수! 여수. 우리 여수 같지? 여수가 크네. 그러게요. 이렇게 보니까. 여수. 우린 돌산도는 안 가본 것 같아. 돌산도는 안 갔어. 우리 여기 갔다. 통영, 거제. 그래? 응. 언제? 살면서 안 가봤나? 니랑 내랑 같이 간 곳을 해야지. 아. 부산. 훨씬이 캠프를 하려네. 부산.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직 다 안 해. 여행을 안 가봤다. 얘도. 부산은? 그지. 뭐 얼마나 더 가려고? 제주도는? 제주도는 갈 때 한참 남았어. 아 계속 가니까 이제 안 하네. 강릉? 강릉도 엄청 크다. 두 개가 끝이야. 아니다. 우리도 어디 갔지? 우리 거의 순천도 갔네. 아 순천이 뭐, 아니라. 대전. 아 대전 어디 갔네?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중간 정도 있을 때. 어 여기 있네. 여기 대전 갔어. 대전. 우리 군산도 갔는데. 군산? 어. 군산? 우리 전주 군산 아, 전주 갔잖아. 전주. 아 숙제 기차에서 동그란. 아니. 군산은 너무 들려서 안 치네. 그치? 일단 간 걸로 칠까? 응 일단 간. 아 이렇게 보니까는 쉽다. 여기 갔다가 여기 가면 되겠다. 약간 이런 거 하면 돼. 응. 그다음 우리 속초. 속초? 응. 이랑 내랑? 응. 엄마랑 갔잖아. 아 맞다. 아 이렇게 높이 있나 이게? 오메. 짱구나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 포천도 있대. 포천. 아 포천. 포천 가평. 캠핑 가니까 이건 좀 여행은 아니지. 뭐 여행의 기준이 까다롭네. 그럼 어디? 우리 여기도 가. 우리 경주? 아 경주 안 갔대. 쏘리 쏘리. 대구. 앞으로 갈 곳? 대구. 내가 가고 싶은 곳 포항. 요 정도. 니는 어디 가고 싶어? 난 어 엄마 아빠랑 고성 가기로 했는데. 나 여기도 가고 싶더라. 아 욕지도? 응. 아 나는 거기 하동 가고 싶더라. 하동. 아 부산이랑 가까워. 난 이쪽도 가고 싶어. 맛있는 거 많은 동네. 아 전라도. 어 목포 이런 데. 아 목포. 해남. 목포. 어 목포 너무 가고 싶다. 나도. 장흥삼 앞도 있고 여기. 응. 맛있겠다. 그럼 담양도 있고. 이제 이거를 하나씩 채워 가보자. 파이팅! 무서워. 무서워. 뭐 하는데? 나 파이팅 요리사 하잖아. 키우니까 하잖아. 나 파이팅 요리사. 두 개 먹으려고? 언니 하나, 내 하나. 아 나는 동의를 안 했는데. 뭐 뭐다 뭐 뭐. 끓이면 또 면이 와서 한 젓가락 하겠지. 그래. 쉐키 쉐키. 알가미는 이렇게 해서 졸이는 스타일인가 봐요. 때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뭐? 상실한 거 아니? 아니? 계란 뭐야? 오, 놀래라. 아, 우리 언니가 만든 부추김치.
싸 보이지? 이거 쓰, 이거 쓰. 배고팠나? 맛있다. 부추김치는 처음에 나만 먹는 것 같다. 그러게. 부추를 사면 너무 많이 남아. 기가 막힌다. 점전해 점전. 찰떡궁합이네. 카레를 먹어도 맛있는데. 아 맞아. 집에 카레. 젓갈감 많이 나서 좋다. 원래 새우젓을 조금 넣는데 새우젓이 떨어져서 까나리만 넣었더니 젓갈맛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내 단무라고? 좀 더 갖고 가지? 좀 해놔. 응. 계란. 이따, 이따, 이따. 됐지? 좀 덜 먹겠어. 응. 새로 먹을 그럴까?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야. 근데 우린 짜파게티를 보고 있어. 금요일엔 짜파게티지. 애가미 덕분에 출출했는데 짜겠다. 난 이상해 여기. 짜파게티 건더기 스푼이 별로더라. 그래. 안 넣는 사람도 많대. 나 원래 내가 혼자 먹을 때 안 넣어. 난 뭐 넣어도 이 콩고기? 이게 싫어. 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저처럼? 많으실 것 같은데. 잘 먹습니다. 행이 많이? 저 왕건이 하나 다 한다 이거네. 숨 죽으니까 괜찮겠지? 숨 죽으니까 괜찮지? 고기는 없다? 안 보인다? 고기를 뭐 한근이는 그런. 넘친다 넘쳐. 혹시 랭크모슈 아이 살짝 끌까? 응. 아 오늘의 소부글로그 장들 얀 김치 부추김치 비추김치 맛있겠습니다. 아 맛있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 튀긴 꼬독꼬독 식감 나 오늘 많이 먹고 싶었어. 당면 뭔데? 난 당면 많이 먹고 싶었다. 네 취향만 넣었나? 내 취향도 넣었다. 아 웃겨. 고기는 코스트코 거예요. 네. 국물 딱이지? 간. 너무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짠.
역시 나는 중국 당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난 얇은 당면이 내한테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네. 팽이. 상냥이. 개운하다. 상냥이 맛있어? 그렇게 막 맵지도 않고. 딱 적당히 맵지. 개운한 정도? 고추김치. 짜기구만. 배고파서 또 말 없이 먹게 됐네. 막 있어야 되는데. 로봇은 무슨 김치찌개 먹는데 말을 안 한다면서 졸고 싸우냐고 하시는데 말을 많이 하던데. 싸우면 밥을 안 먹겠지. 맞지? 이 나이에 싸울 일도 없지 뭐. 그렇긴 해. 팽이 맛있네. 확실히 가을 되니까 전골류가 땡겨. 맞지? 날이 아직 좀 더운데도. 아, 그런 거 너무 좋다. 그 중간에 정면에 고기 맛. 고기 맛. 나 옛날에는 뚝불 이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진짜? 난 이거를 좋아한다. 근데 돼지고기 별로 안 좋아. 나도. 배워. 청양초 너무 맵다. 청양해? 확실히 코스트코가 맛있어. 맞지? 양념이. LA갈비나. 소불고기나. 다른 건 안 사 먹었네. 막 닭주물럭도 있고, 오리도 있고. 해장되는 기분이네. 백고동 소리인 줄 알았대. 나 좀 맑게 했어. 고거네. 와. 와, 그만큼 걸 다 먹었네. 와, 수빈가? 또? 다
저는 일을 끝내고 이 점심을 시켰어요. 오늘 언니가 일이 있다고 해서 혼밥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먹고 싶던 버텍스 미국식 덮밥을 시켜봤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먹을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딱 혼밥하는 시간이 있어서 주문해봤어요. 요렇게 오는 거. 저는 레귤러 사이즈로 주문했습니다. 오, 냄새 좋은데? 요렇게 생긴 거예요. 저는 여기에 파 슬라이스 추가했고, 그 다음에 요거 양파. 양파 플레이크. 하고 이거 브로콜리 피클 이것도 신기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이거는 고추 기름인데 조금씩 뿌려 먹으래요. 이거는 염염 소스. 이게 염따님이랑 스윙스님이 엄청 자주 드시더라고요. 너무 배고프다. 밥 양이 좀 작다. 하나 좀 더 데울까? 혹시 모르니까. 저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도록 할게요. 요즘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DP. 나가기 전에 또 한 입 먹네. 안녕하세요. 이만큼만? 먹어봐. 이거는 뭐야? 이게 염염 소스래. 원래 소스가 있긴 있어. 데리야끼. 맛있어? 밥 양이 뭐니 모자란 것 같아, 이거. 그래서 하나 더 들고 있어. 먹어볼까? 맛있네. 맞나? 응. 집에서 할 수 있는 맛이야. 미국식이라고 했는데 내가 한번 먹어본다. 맛있긴 하다 진짜. 맞나?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 데리야끼 맛이랑 숯불 데리야끼 와, 이 닭도 맛있다. 이 염염 소스에 밥 양이 작은 것 같아서 이 밥 조금 더 추가. 갑니다. 가제. 가제. 치킨이 진짜 맛있네. 완전 촉촉스. 오늘은 네네치킨.
와우. 핫 프라이드랑 양념 반만에 시켰습니다. 오, 이래. 네. 야식으로 네네를 시켰습니다. 100내에서 5,000원 할인해. 그거는 샐러드. 샐러드. 오늘은 뭔가 새로운 거네요? 네. 이게 좀 따르시겠어요? 알감이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요즘 빠진 하드 셀처.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하드 셀처에 빠졌어요. 요거는 진저, 레몬. 짠. 투명색이에요. 어, 딱꾹질라 좋아. 살짝 매콤하네. 바삭한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비 와서 그런가. 너무 맛있다. 원래 이런 물결튀김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땡기더라고. 그만 나 그만. 진짜 우리 근데 내내는 좀 거의 안 시켜 먹잖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다. 양배차 많이 됐다야. 이건 많이 먹게 되거든. 감자야. 짠. 오늘은 프라이드가 많이 땡기네. 날개 가슴 가슴 날개 가슴 가슴 날개 가슴 가슴 날개 가슴 가슴 가슴이 아니다. 가슴 아니가. 네가 좋아하는 거다. 갈비. 아 돌아오. 가슴. 이게 가슴 가슴이네. 아 이게 가슴 가슴. 나 이해를 못 알아봤다. 핫 프라이드는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 그러게. 핫으로 하기 잘. 근데 이거 유명하다 원래. 핫. 네네. 아닌가. 난 그것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그 매운 치킨. 쇼킹 핫. 보니까 스노윙이랑 같이 시키시더만. 난 그것만 시켰거든. 조합이 있는다니 그것도 몰랐네. 그때 닭다리가 땡겨. 닭다리 난 밖에 없네. 내내는 이것도 맛있잖아요. 이거 좋았어. 양파 맛. 양파 맛이 많이 나네요. 이거는 아사히 베리인가? 앞에 적혀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살짝 블루베리 향 같은 그런 향이 난다. 껌 냄새, 풍선 껌 냄새. 짠. 풍선 껌. 이거 하나만 사고 자야겠다. 목. 알겠습니다. 양념도 한 먹어봐야지. 목 뺏겠습니다. 어, 목 오랜만에 먹는다. 그러게. 목 쑥 깔끔하게 뜯었다. 왜?
내내 양념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어찌풀다. 맛있다. 그렇지? 이 매운 거 양념 입힌 건 아니죠? 그건 니도 모르지. 대박. 여기 사장은 잘 모르거든. 그냥 알감 있거든. 바삭한 거. 오늘 몇 개 많이 걸린다. 아까 우리 언니가 눈독 들인 내 갈비. 야, 눈독 들였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매콤하다. 그러게. 근데 약간 KFC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도? 양념치킨을 뭐에 찍은 것도 맛있어. 그래? 아니야? 볼 수 없는 거 같네. 응? 치킨이? 응. 그러게. 모자라도 또 시킨대지. 난 어른이니까. 그 정도 능력은 있어. 나 치킨 한 마리 19,000원 쓸 돈은 있어. 근데 진짜 그런 거 있다. 배달은 뭐 저는 막 3만원까지는 시키거든요? 별로 고민 없이? 때? 어. 왜냐면 저는 막 생선회 이런 거 좋아하니까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육회나. 근데 인터넷에서 3만원이다? 그게 진짜 고민한다. 내 얘기 아니야? 진짜 고민해. 난 근데 뭐든 고민한다. 근데 그런 건 고민 안 한다. 먹을 건데. 난 정말 저 셰프의 음식을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그런 거는 별로 돈 얼마 뭐 10만원, 20만원에는 별로 공유. 저도 먹는 데는 별로 돈 안 아껴요. 먹는 데는 저는 배달은 아껴요. 혼자 먹을 때? 응. 야, 제 동생이 샀어. 뭐 쿠팡에서 샀어요. 이거 두 개 해서 2천 얼마였어. 이런 것을 많이 아끼거든요, 저는. 아, 아우. 이제 막 복수업 하겠다. 우리 가비 나온다. 알감이 가비님의 팬이네. 가비 좋아. 아니, 노제도 좋아해요. 근데 나 출연자 다 좋은데? 다 매력있어.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안무를 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그걸 너무 잘하니까 신기하고 약간 존경스럽고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신기해. 대단하고. 3살이에요? 지금 몇 시냐? 오늘은 지금은 9시 30분. 저희는 이제 곧 수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보러 나왔는데 네. 장보러 나온 김에 점심을 먹고 장을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배고파. 나도.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 우리 동네 맛집이래요. 메뉴가 많다. 트랜스포지. 언니 뭐 시켰어? 난? 난 고치도. 난 스파게티 세트. 난 돈까스.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 자. 맛있다, 맞지? 오랜만에 먹어.
맛있어. 저 밑에 변해. 돈까스. 미치고 이거 더 많이 들어요. 그냥 볼까?